앞으로 인구 절반이 솔로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요즘 고령화와 저출산만 화제이나 사실 솔로 사회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직면한 이슈일 것입니다. 이젠 1인 가구수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수를 넘어섰다. 오늘 읽어볼 초솔로 사회란 책에선 솔로로 살아갈 힘과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쓰여 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솔로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솔로에 대한 괴롭힘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어쨌든 결혼에 대한 의식을 보면 남성도 여성도 어차피 돈과 관련되어 있다. 여자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돈이고 남자가 결혼하기 싫어하는 이유도 돈이다. 이 문제는 남녀가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앞으로 비혼화가 진행될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남성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 여성은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연수입이 낮은 남성일수록 생애 미혼율이 높고 반대로 연수입이 높은 여성일수록 독신일 가능성이 높다. 동화는 공주님이 왕자님과 결혼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결혼은 다르다.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동화 속 환상을 꿈꾸며 아내에게 의존하기 쉽다. 여성에게 결혼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부부로 오래 같이 살게 될 때는 남편도 아내처럼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고령의 1인 가구나 80대의 부모와 50대의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모습이 드물지 않다. 혼자서 솔로로 살아갈 힘을 기르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노부모와 나이든 자녀가 함께 무너지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 부부라서 또는 가족이라서 계속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이다. 솔로 사회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솔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하며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구 절반이 솔로가 되는 등 1인 생활자가 크게 늘어나면 소비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맞벌이 부부도 비록 결혼은 했지만 소비행동은 솔로 생활자와 비슷하다. 솔로 남녀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결혼 규범으로 인해 가족이 없으니 행복하지 못하다는 식의 사회적인 편견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솔로로 살아갈 또 다른 힘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능력이다.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던 사회에서 개성이 중요해지고 차별화된 개인이 사는 사회를 거쳐 다양성의 사회로 나아가는 중이다. 솔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자아가 하나만 있다고 보고 유일한 진짜 자아만 찾으러 다니기보다 일상 속에서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자신도 진짜 자아로 인정하는 게 좋다. 자신을 볼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편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무리해서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새로운 자아를 성장시켜 나가는 방향이 좋다. 초솔로 사회란 책은 그간 변화해온 결혼에 대한 가치관, 시대상을 살피며 솔로의 새로운 생활 방식, 소비 의식과 트렌드의 새로운 동향을 짚어보는 책이다. 행복을 따질 때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해 나갈 힘이 있는지, 행복을 찾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결혼 안 하면 고독하게 죽을 거야 라고 자주 말하지만 결혼을 해도 솔로로 돌아가거나 고독사할 리스크는 있다. 결혼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그게 인생의 전부도 아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여러 이유로 솔로로 돌아갈 가능성을 갖고 산다. 솔로로 마음 편히 자립해 잘 살려면 자신이 의존할 대상, 즉 사람이나 일 또는 취미를 열어두는 게 좋다고 말한다. 자립이란 타인과 유연하게 신뢰로 연결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항상 그랬듯이 세월은 생각보다 빨리 흐르고 미래는 생각보다 금세 다가온다. 자신과 타인도 과거와 미래도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이 솔로로 살아갈 힘을 기르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창출하는 것은
미래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책에선 솔로사회화 현상을 제대로 알고 달라진 시대에 살아나갈 힘을 갖추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어차피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혼자인 것처럼 인생이란 혼자인 게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타인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솔로들이 많아져야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책의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플레이스펫에 수록해 놓았습니다.